박근혜 국정농단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정호성 비서관을 채용을 했어요. 충격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엽기죠, 진짜. 엽기다. 네. 정호성은 엽.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인사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발상 자체가. 네. 이게 참 상상하기도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냐로 네. 접근할 수도 있고, 예. 또 한편, 야 그렇게까지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사가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태로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냐?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뭐 했으려고 하지? 이게 어느 대목으로 설명해도 네. 다 설명이 안 되고, 예. 또 뭐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지도 않고. 업무 역량과 자기 관리, 처신을 잘한 점을 높이 샀다. 이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그 자기가 구속시켰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수사하고 구속. 예. 예, 참 글쎄요. 이게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요. 예. 이해도 안 되고. 근데 그거를 굳이 이해 받으려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고. 네.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내부에 그걸 지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엄청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거의 사실 이런 게 보통 보면은 지나놓고 나면 우리가 아 저게 다 말기적 현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지금 뭐 연달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인 최현철 위원이 오늘 칼럼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정호성 씨 같은 경우는 기용은 상식 파괴의 끝판왕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청와대 장관 수석들이 쓰는 보고서를 대통령한테 대신 전달하면서 위세를 떨었고 그리고 사실 아무런 권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최순실 씨한테 모든 보고서를 갖다주고 그 최순실의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 도대체 이 국정농단의 공범을 데려다 놓고 최순실에게 하던 일을 똑같이 하지 않을까 의심이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안에 최순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능력, 봐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업무 역량. 지금 얘기한 그게 이제 업무 역량 아니에요? 예, 예. 이게 업무 역량이. 그런 업무 역량. 아이고야, 큰일이네. 예. 이런 정도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이게 이제 워낙 뭐 한두 가지여야 이걸 뭘 얘기를 평가를 예. 예. 근데 진짜 그 정호성 씨 같은 사람이 지금 들어가서 본인의 업무 역량을 잘 발휘해서 최순실 같이 그 이른바 골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보고서 갖다 주고 지시받고 뭐 이런 역할을 잘한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 상황을 예고하는 것은 아닐까요? 뭐 지금 뭐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네. 이게 진짜 논평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가지고 예. 참 답답합니다.